유림이? 시작해볼까요? 이름은 양서현이고요. 양서현이고 생년월일은 97년생 2월 6일입니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별명은 양세형 씨 있잖아요. 양세발이시잖아요. 전 양서발이로 친구들이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형은 B형이에요. 옛날에는 A형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B형 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취미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왓챠도 보고 티빙도 보고 집에서 누워서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기는 오랫동안 집 밖에 안 나가기? 그리고 잠버릇은 제가 어딜 가도 좀 잘 자는 편이기도 하고 잠버릇은 딱히 없는데 엄청 피곤한 날에는 살짝 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나의 소확행, 혼자 카페에 다니는 거? 멍 때리고 있는 그 시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민초 음료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면 페퍼민트도 좋아하고 그런 편입니다. 나만의 징크스? 그 벚꽃 필 때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다는 거? 내 최애 영화, 저는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제 20대 초반에 느꼈던 감정들을 그 영화 속 주인공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외국 영화인데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에 되게 위로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일 좋아하고 롤모델은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한소희님, 이상형,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외적인 이상형은 딱히 없고 근데 좀 잘 웃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내가 화났을 때 하는 행동은 만약에 상대에 대한 화인 거면 그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야 화가 좀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그냥 침묵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은 뭐 예쁘다고 해주면 기분 좋아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때 그럴 때가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MBTI는 INFP.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제가 은우 편을 봤는데 은우가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은우는 누가 봐도 재밌는 사람인데 전 친해지면 좀 재밌어요. 좀 재밌는 게 저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최애 물건은 이어폰. 왜냐면 전 혼자 많이 다니는 걸 좋아해서 노래가 없으면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은 무조건 들고 다니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성적인데 웃기고 싶어하는 애. 배우 양사연의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짜장 대 짬뽕. 저는 짬뽕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짬뽕을 선택하겠습니다. 탕수육은 부먹, 찍먹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찍먹입니다. 튀김은 바삭해야 되니까 찍먹으로 하겠습니다. 라면에 계란 넣는다, 안 넣는다? 신라면은 넣고 너구리는 안 넣는 쪽인데 그래도 이쯤에 맛있으니까 넣는다로 하겠습니다. 강아지 대 고양이? 강아지요.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강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전 민초파예요. 민초로 만든 어떤 음식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민초파. 꼬들라면 대 퍼진라면? 꼬들라면이요. 거의 과자 수준. 죽는 시간 알기 대 죽는 이유 알기? 죽는 시간 알기로 알기. 오랜만에 휴일. 하루 종일 잠만 자기 대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 하루 종일 잠만 자기. 밖에서 노는 거를 휴식으로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불이 난다면 얼굴만 가리고 나간다. 중요 부위만 가리고 나간다. 얼굴만 가리고 나간다. 제 몸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치 안 하기 대 샤워 안 하기. 샤워 안 하기요. 이소희 대 오유림? 전 소희요. 왜냐면 유림이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세빈남고 학생의 시즌 2 대 소녀의 세계 시즌 3. 저도 둘 다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세빈남고 학생의 시즌 2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이 친구들의 대학 생활 마치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리고 남궁시훈이랑 소희의 뒷이야기를 엄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세빈남고 시즌 2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출연한 소녀의 세계 시즌2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소녀의 세계 시즌2는 나리랑 나리 친구들의 좀 풋풋한 10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그러면서 나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나리한테 갈등을 주는, 시련을 주는 메인 빌런 역할로서 출연하고 있고요. 나리의 사촌동생이고 이름은 오유림이라는 역할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예나랑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연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막 째려보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서로한테 그게 살짝씩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째려볼 때는 예나가 살짝 허공을 바라봐주고 예나가 째려볼 때 제가 살짝 허공을 바라봐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연기하기 부담스럽지 않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 역시 제가 쉿 하는 부분이 스스로 좀 너무 쑥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예나가 허공을 막 봐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되게 유림이가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나리를 되게 뒤에서 괴롭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그래도 유림이의 성깔이 좀 드러나는 장면이라 해야 되나? 그거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나리는 진짜 개인적으로 예나죠. 예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웃길 수도 있는데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비타민 같아요. 엄청 많은 스케줄을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엄청 밝게 해주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싱크로율은 높지 않고요. 높아도 높다고 이건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째려보는 거는 되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품에서도 되게 차가운 이미지로 나왔어서 스스로 카메라 켜고 표정들을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소녀의 세계 시즌2의 관전 포인트는요. 나리의 남사친 두 명, 승아랑 찬양이 이렇게 러브라인으로 이어질 건지 말 건지 이런 미묘한 기류들이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나리가 사실 자기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갈등을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이니까 유림이의 그런 아주 앙칼진, 앙큼한 모습도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 저 인스타그램 DM으로 세빈남고 PD님께서 오디션을 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주셔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배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작품이고 첫 역할이어서 되게 소중한 마음으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했었는데 중점적으로 뭔가 연습하려고 했던 거는 소희라는 성격 자체가 되게 상대방한테 직접적인 감정을 되게 표현해요. 애매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 엄청 분명한 친구라서 그건 대사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사를 하지 않는 장면에서도 그런 직접적인 감정이 잘 보이게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문학생 연기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세빈남고 했을 때랑 소녀의 세계 했을 때가 25살이었거든요. 졸업한 지 5년이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교복을 입는다는 것 때문에 마냥 기뻤는데 예나보다도 실제로 언니고 지안이보다도 언니고 같이 연기하는 친구들 나이 또래가 어린데 제가 후배로 나와야 됐다 보니까 뭔가 외적으로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머리도 자르고 이러면서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교복 입고 학생 역할 하는 거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제 나이에. 그래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콜이라는 영화에 전종서 배우님, 저희 안양예고 선배님이시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과분하긴 한데 어떤 배우분이 나오면 일단 믿고 본다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뭐 예고편도 안 보고 어떤 내용인지보다 그 배우분이 나왔을 때
한번 보자. 그럼 재밌겠지.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 배우 나오면 작품 재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배우 양서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